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전국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태평로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불과 4개월 전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는 곳도 있고요.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졌는 곳도 있는데, 특히 뒤에 보이시는 마이너스피 1억 원을 찍었는 대구역 경남 센트럴팰리스는 작년 10월에 거래가 13건이나 되면서요. 지금은 매매 물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평로의 모습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오늘은 홍부동산 홍채영 소장님께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요. 태평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달성파크 프루지오 앞에서 홍부동산을 운영 중인 홍채영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 중구 중심가였고, 여기에는 15,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15,000,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네. 마이너스피가 작더라고요. 예. 이게 왜 그런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했는 이제 당시부터 인기가 좀 많은 단지였어요. 왜냐하면 요 태평로에서는 거의 초기 분양이라서 평당 1,500만 원 선에 좀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고요. 그리고 1,500만 원이 이제 예. 그 당시에는 저렴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선 3호선 이제 달성공원역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도 가깝고 또 도심 속에 달성공원이라는 그런 또 휴식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또 많이 갖춘, 그리고 1,500세대라는 또 대단지의 아파트예요. 거래는 좀 어떤가요? 작년하고 최근하고 네. 비교를 해주시면 여기가 그런 로얄동 로얄층이 없다 보니까 매수로 그렇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관망 추세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 올해 들어서 이제 입주장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매물이 이제 좀 많이 또 나오고 올 1월부터 해서 조금 금매들이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거래가 되는 게 이제 실거래로 올라오다 보니 이제 그거를 보고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작년보다 올해 좀 이렇게 거래 좀 하셨어요? 이제 잘 되겠죠? 네. 여기가 주변에 타 단지들보다 한 4,5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저렴해요. 중구에서는 분양가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역 한 정거장 거리에 지금 그 서문시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동산병원, 그리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오페라하우스 등 여기 주변에 인프라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에는 정말 뭐 이 도심 속에 이 중구에서 정말 좀 만족스럽지 않으실까 네. 생각해요. 네. 학군, 네. 예. 학교가 어떨까 네. 싶어요.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학군이 발달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 학군이 자연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도 수창초등학교가 있고 근처에 뭐 이렇게 많은 세대들의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당연히 다음에는 이제 뭐 한 몇 년 뒤에는 수창초가 명문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동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커가면서 이제 조금은 학군들이 뭐 몇 년 뒤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상가가 들어올 만한 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 네. 그리고 달성파크 프루지오에도 아파트 그 상가들이 다 들어와요. 그쪽에는 아마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이나 네. 그리고 필요한 그런 뭐 병의원 학원들이 많이 채워질 것 같아요. 거래도 이번 달에 네. 많이 되고 예. 가격도 높게 된다고요? 예. 예.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도원힐스테이트도 그렇고 여기 달성파크 브루지오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네. 있었어요. 이제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피로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물건이 이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하나씩 나오면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바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예.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주말에 아이들 손잡고 달성공원도 아직까지 많이 오시고요. 왜냐하면 동물을 볼수 있는 곳이 잘 없다 맞아요. 보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예술발전소도 구경 같이 가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소개 한번 저는 홍부동산의 홍채영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와서 힐세이트 도원인데요. 제가 예상하는 태평로의 대장 아파트로서요. 마이너스피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입주하는 아파트들 마이너스피가 뭐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선인데 작은 편이죠. 2024년 2월 입주여서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 듯한데 거래를 보면요. 이번 달에만 벌써 6건 거래가 되었고 가격도 최고가 6억 3,800만 원 선으로요. 예전 가격과 맞먹고 있죠. 힐세이트 도원은요. 1층에 내려오면은 교통으로서는 지하철이 있고요. 어린 자녀들은 수창공원에서 놀수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대구 예술발전소나 청춘맨션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대구 예술발전소는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달그림이 있고 또 안에 망건당이라는 북카페도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좋은 위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창공원 건너편에 있는 대구역 센트럴 자이인데요. 여기가 재밌는 게 84A타입 기준으로 2021년 7월 7억 2,800만 원에서 2022년 12월 3억 8천만 원으로 약47% 하락을 했고요.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2019년, 2020년보다 현저히 하락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작년 12월부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서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매수했다고 볼수 있겠죠. 아마 특례 보금자리론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시겠지만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은 한 3%대 초반까지 나오는 이벤트성 상품으로요. 올해 초반에 40조 원 예산을 마련했다가 하반기에 40조 원 추가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은행 대출 금리는 한 5.5% 못해요.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 신용이 줄어들고요. 또 현금성 자산인 협의 통화가 감소를 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다시 부동산의 조정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좀 우려감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아파트들 이제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입주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상가가 부족해서요. 특히 자이의 상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산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 추후에 뭐 상가 분양가를 좀 봐야겠지만요. 다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상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상가를 좀 살려보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구역 자이 맞은편에 보게 되면요. 대구역 제일 풍경채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마이너스피가 7,7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입지로 보면은 주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수창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수창공원 접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하면은 뷰도 좋게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뒤쪽편 보게 되면은 일반 통행 도로나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풍경채 남쪽에 이 도로가 일반 통행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통 흐름에 조금 뭐안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이 추후에 신세계 백화점 앞쪽에 뭐 커피 골목이나 아니면은 동성로 대구역 앞쪽에 그 카페 대화의장 있잖아요. 그런 골목 같은 하나의 상권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로주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태평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인데 이제 서서히 입주를 하고 있죠. 아파트라는 주거가 마련되어져 있고요.
또 지하철 3호선이라는 교통 인프라, 주변에 예술발전소나 청춘맨션 같은 그런 또 달성공 같은 관광 인프라까지 함께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대구 중구의 상업지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파트들 가격은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여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급매 위주로 좀 거래가 잘 될 듯 합니다. 그럼 오늘 태평로를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